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S컬 느낌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그 가시놀로 S컬 잡는 방법, 제가 현장에서 쓰는 방법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뒷머리 느낌만 웨이브를 한번 넣어볼 텐데요. 첫 번째에서는 C컬 느낌으로 일단은 한번 밑라인만 웨이브를 살짝 이런 느낌으로 양쪽 가게 드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뿌리부터 살리고 갈게요. 지금 현재 제가 C컬을 이렇게 말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C컬을 말았는데요. 이 느낌에서는 저는 지금 끝머리를 방향을 이쪽으로 한번 돌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돌려서 끝머리가 뻗치지 않게 가운데 느낌으로 최대한 맞춰서 드라이를 한 느낌으로 드라이를 해보았습니다. 반대쪽도 다시 해볼게요. 약간 머리를 식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쪽이 지금 C컬 느낌이 좀 나왔잖아요. 느낌 C컬감. 그 윗단에서는 S컬로 중간중간에 한번 넣어볼게요. 중간 머리에서는 이제 S컬을 넣을 텐데요. 방향성은 지금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으로 한쪽 라인으로 이쪽으로 하고 그 윗라인은 반대편 라인으로 해서 웨이브를 한번 저는 양쪽이 똑같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앞쪽 말기로 이렇게 끝을 빼서 이렇게 끝을 빼서 돌아가는 느낌으로 해서 중간서부터 컬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뿌리 살리고 쭉 뺀 다음에 중간서부터 새끼손가락으로 잡으시고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컬을 말아주세요. 근데 S컬 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이 이렇게 마신 다음에 그냥 계속 이렇게 말아버리잖아요. 다 같이 말아버리면 뺄 때 조금 힘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컬만 만 다음에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컬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면 되실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 잡고 이런 식으로 살짝 마셨으면 컬감을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컬감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컬감 살짝 S컬 나왔죠? 지금처럼 저는 끝머리가 이렇게
드라이로 말았을 때 보통 끝에부터 이렇게 마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컬 이렇게 옆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할 때 항상 이렇게 넣으시면 중간서부터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펄감을 조금 중간에 형태를 좀 잡아주는 편입니다. 중간에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방향은 동일하게 이쪽은 다 앞쪽 이쪽 느낌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잡고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세 번 하시다 보면 펄감이 어느 순간 다 나와 있습니다. 펄감 살짝 보면서 제일 윗라인은 반대편 라인의 웨이브를 이쪽으로 한번 말아 볼게요. 펄감 느낌이 이쪽으로 다 올 수 있게끔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지금 컬감이 이런 식으로 맞은편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형태 빼주시면서 속라인에 열을 충분히 주세요. 저는 지금처럼 컬감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컬감을 한번 S컬을 한번 내보았는데요. 느낌? 뭐 나쁘지 않네요. 질감 처리 느낌이 지금처럼 형태가 지금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컬감을 내셔도 밑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컬 넣고요. 이렇게 중간 라인은 웨이브 방향 이렇게 준 다음에 반대편은 약간 반대 느낌으로 이렇게 컬감이 겹치지 않은 느낌으로 오늘 디자인은 넣어봤고요. 일단은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컬감 넣으실 때는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말려고 하면 이렇게 머리가 전체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잡으시고 방향성 주실 거면 방향성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보낼 거면 이렇게 세우시고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이쪽으로 하실 거면 이쪽으로 이제 세우시면 되는데 앞쪽 라인으로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혈관을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쭉 빼시면서 살짝 올리고 속에 바람 한번 주시고 이 동작을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혈관이 이렇게 S컬이 예쁘게 나올 수 있으세요.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뿌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걸로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지금처럼 뿌리를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뿌리 살리는 것도 한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뿌리도 살리시면서 중간. 근데 너무 숱이 많은 사람들은 컬감을 다 드시고 중간에만 이렇게 저처럼 뿌리 살려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인 S컬, 앞쪽 느낌으로 말기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앞쪽 느낌도 방향성을 줬을 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틀리시는 거 보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라이 편 다음에 기대해주세요.